자, 교재 124쪽 와인 3 샘플 페이지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그 파일즈 패널에서요. 와인 3 언더바 샘플을 열어요. 열고 세이브 애즈 해서요. 와인 3으로 바꿔줄게요. 와인 3 언더바 샘플인데 세이브 애즈 해서 와인 3이 된다. 와인 3으로 만들어준다. 하이퍼링크 연결을 하래요. 와인 나라로 가기. 요 글자가 있는데요. 요기 글자요. 요 글자를 블럭 설정해가지고요.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되게 하래요.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되게. 네.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되게. 자, 블럭 설정을 했으면은요, 밑에 보시면 링크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타자를 치면 타자친 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어디로 하냐면은 여기 우리 그 교재 124쪽에 1번에 보면 힌트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고 타자를 쳐주세요. 힌트라고 돼 있는 거요. 새 창으로 연결하려면요, 이 부분도 만져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만져주시면 새창 연결될 수가 있어요. 타겟은 블랭크. 여기요. 클릭하면 새 창으로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거 보니까 갑자기 와인 하나가 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나요? 어디요? 링크 여기 걸었어요? 링크 걸고, 여기 링크 해주고, 여기 언더바 블랭크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요, F 누르고요, F12번 있죠? 예, 그거 눌러서 페이지가 딱 열릴 거예요. 깔끔하게 잘 해놨네? 타겟에 언더바 블랭크를 선택을 하면 돼. 타자 치지 말아요. 선택해주면 돼요. 6월에 와인이 있는데 10만원짜리 3만원에 판대네요. 10만원짜리 3만원. 와인이 좀 시큼한 맛이 있어가지고 제 입엔 안 맞는데 건강엔 좋다 그래서 맛을 좀 드려볼까. 2만원짜리도 괜찮다. 2만원. 5만원짜리인데 2만원. 이거 그냥 부담 없이 괜찮네. 아, 5탄에서 그래요. 거기에 교재 124쪽에 힌트에 HTTP 적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적어주면 돼. H부터 다 합쳐서 H부터 그대로 쫙 적어주면 돼요. 그럼 연결될 겁니다.
이제 이어서 할게요. 자, 링크 다 걸어놨고, 페이지 이동됐고요. 그 다음에 네임 앵커 설정을 하래요. 124번에 2번 네임 앵커 설정하래요. 그래서 레드 와인 누르면 레드 와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요. 껍질을부터 등이 있다까지 복사해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쭉 해놔요. 화면에 꽉 차게. 껍질을부터 중요하다까지도 마찬가지로 쭉 해놓고요. 화면에 꽉 차게. 그 다음에 핑크 와인이라고부터 사용한다까지도 쭉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네임 앵커 설정해야죠. 이런. 이렇게 좀쭉 해서 일단 다 해놨어요. 이제 네임 앵커만 설정하면 되는데요. 여기 굵은 글자 있죠? 적포도주 레드 와인이라는 굵은 글자요. 거기 왼쪽이죠? 왼쪽에 클릭해야 잘 먹더라고요. 왼쪽에 오른쪽 클릭하면 또 밑에 줄로 잘못 오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클릭하고 네임 앵커 노란 거 있죠? 눌러서 적이니까 레드라고 할까? 빨간색은 레드니까 레드라고 적어줄게요. 유식하게. 레드라고 적어주고, 백포도주는 화이트라고 적어줄까? 그냥 WH라고 합시다. WH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로제는 RO 하면 되려나요? RO라고 할게요. 로제는 RO 이렇게 적을게요. 자, 네임 앵커 다 설정했어요. 여기서 저기 위에서 이제 클릭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레드 와인 누르면 탁 내려오고, 화이트 와인 누르면 탁 내려오고, 로제 와인 누르면 탁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블럭 설정을 먼저 해야죠. 뭐 이렇게 블럭 설정 이렇게 해야 되겠죠? 블럭 설정. 자, 그다음에 아까 저기 와인 나라로 하려면 HTTP 와인 나라를 했잖아요. 그거 했던 데가 밑에죠. 여기 밑에서 하는데 링크가 HTTP로 와인 나라 홈페이지 가는 거 아니죠? 그걸로 안 가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죠.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죠? 자, 우리 홈페이지에서 하는데, 자, 일단 블럭은 잡았고요. 블럭은 잡았고,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건데, 요 노란색 적어준 이름을 적으면 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적포도주가 아까 레드라고 했었는데, 그냥 레드라고 하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표시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냥은 인식을 못해요. 이렇게 적는 거 대신에 적는 거죠. 이런 거 적는 거 대신에 이렇게 적는 거죠. 그죠? 원래 저렇게 적는 건데, 페이지 안에서 이동될 때에는 그걸 안 적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래서 레드 와인은 링크를 걸었는데 샵 레드라고 링크를 걸어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쫙탁 여기 올라올 거고요. 화이트 와인도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서 밑에서 샵 하고 아까 WH 했던 것 같아요. WH 이렇게 해주고 로제 와인도 블럭 잡아서 샵 하고 RO라고 해주면 일단은 먹긴 먹을 거예요. 그죠? 봅시다. 누르면 딱 내려오고. 또 누르면 내려오고 또 누르면 내려오고 되죠?
자, 탑도 마찬가지로 탑도 해주기 위해서요. 맨 위에 클릭을 해서요. 맨 위에 클릭하니까 얘는 커서가 일로 가네요.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줄이 중요한 거지. 그 중앙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네임 앵커는 탑이라고 해줄게요. TOP 헤드 되죠? 탑. 자, 블럭 설정에서 샵탑이라고 하는 거죠. 샵탑. 자, 여기도 샵탑. 자, 또 샵탑.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는 김에 스타일 시트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냥 코딩, 손코딩을 그냥 하겠습니다. 자, 손코딩을 하려면 자, 여기에서 34번 밑에다가 그냥 할게요. A 링크 A 비지티드 해서 폰트 패밀리 해주고 싶으면 폰트 패밀리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폰트 패밀리 누르면 밑에 이렇게 글자 나오죠? 여기서 선택해서 해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컬러죠? 글자 색, 컬러. 디자이너 맞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 디자인에 맞는 걸로 하나 설정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 생기기 싫으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하면 밑줄이 안 생길 거예요. 자, 마우스를 대고 있는 동안에만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를 호버하는 동안 바뀌려면 호버해서 호버할 때 컬러 값만 바꾸겠다. 그러면 호버 컬러 설정을 해주시고요. 호버 컬러. 이 색은 좀 그러려나? 이 색으로 할까? 호버 컬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되겠네요. 없어졌고 마우스 되면 바뀌죠. 그렇죠? 약간 크게 해야 되겠다. 약간 바꿨어요. 굵은 글자도 나오게 폰트도 약간 키우고 조금 바꿨어요. 호버에서는 색깔만 바뀌게 해놓고요. 위로라는 버튼이랑 아니면 와인 나라로 가기 이런 거는 별도로 해주고 싶으면 별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예를 들면 네. 얘도 링크가 걸려서 얘랑 똑같아서 그게 싫어가지고 얘는 블럭 잡아서 아이디 값을 줬어요. 아이디 값을 나라 이렇게 줬거든요. 아이디 값은 샵 붙잖아요, 그죠?
아, 여기서는 자동 샵이 되니까 샵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자동 샵이 되니까 샵을 하면 안 돼. 그죠? 저쪽 위에서 클래스에서 스타일 시트에서 샵이 걸리는 거지. 여기는 샵을 하면 안 되니까 아이디는 나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제가 좀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얘는 봤을 때 색이 바뀌도록 해줬어요. 갑자기 좀 약간 먹통이 돼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네. 안 풀리네. 먹통이 돼서 안 풀리네요, 갑자기. 색깔은 제가 좀 보여줄게요. 색깔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점 같은 건 클래스로 대응을 하고요. 샵은 아이디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37번째 줄에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37번째 줄에. 그러니까 샵이 붙는 거예요. 샵이. 샵이 이제 아까 아이디가 나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라가 되고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37번 줄 있죠? 37번째 줄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색이 전 초록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바뀔 거예요. 이 부분에도 호버를 주고 싶다면, 그러니까 아이디는 샵이에요. 대응이 아이디는 샵으로 대응한다. 아이디는 샵으로 대응하고요. 이 위로 버튼은 3개라서 위로 버튼은 아이디 하시면 안 돼요. 일회성 한 번만 적용할 때만 아이디이기 때문에 위로는 3개이기 때문에 위로는 이런 3개일 때는 클래스예요. 지금요, 호버 기능까지 줬어요. 여기 38번째 줄에 호버 들어가 있죠? 네, 와인 나라 호버 또 해줬어요. 위로는 좀 클래스 처리하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탑. 저는 클래스 이름을 얘는 탑으로 해놨거든요. 탑으로 먹어요. 클래스가 탑.